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대중적인 모델인 뭐 요 맥스 모델인데 얘는 조금 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주선 이거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핑이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우주선 같이 길게 뒤로 빠졌다. 저는 이게 좀 부담스럽다. 아마추어 분들은 일단은 좀 와 어딜 했을 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요것도 한번 제가 몸 풀렸으니까 먼저 시타를 요거는 이제 85마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핑이라고 하면 요즘 뭐 거리 때문에 많이들 선호를 많이 하세요. 400 시리즈부터 뭐 거의 베스트셀 없어서 못 판다. 네. 제일 대중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못 써본 것 같아. 대중적이에요 진짜. 일단은 SFT 모델보다는 페이스 앵글은 훨씬 마음에 좀 들게 좀 편안하게 됐다. 샤프트 느낌은 뭐 이게 뭐 저희가 아시안 스펙이다 미국형이다 하는데 뭐 85마일 약간 느낌은 여기 벗이라고 하는 데가 조금 핑이 원래부터 좀 두툼한 느낌이긴 한데 뭐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85마일 치시면 조금 강하다는 느낌도 나는데 이쪽은 좀 부드럽기 때문에 제가 한 85마일로 한번 맞춰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85.9마일 85마일 치고 캐리가 200야드 이상 넘어가면 뭐 거리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클럽. 다시 한번 85마일로 타구감은 LST하고 얘랑 또 조금 차이가 얘가 약간 좀 가벼운 느낌? 85마일이 조금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타구감은 뭐 이렇게 좀 이게 410보다는 이렇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묵직한 느낌인데 뭐 83마일로 쳤는데도 뭐 캐리가 저 정도 나오면은 뭐 이건 비거리적으로는 뭐 훌륭한 클럽이다. 근데 타감이 이 로우스핀하고는 조금 더 이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꽉 찬 느낌보다 조금 약간 가벼운 느낌? 예. 이걸로 한 90마일 한번 쳐보겠습니다. 93마일 다시 90마일 뭐 거의 90마일 조금 넘게 쳤는데 뭐 얘도 뒤로 많이 빠진 것 치고는 아까 처음에만 좀 많이 저희가 떴고요. 슬라이스성일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솟구치진 않는데 뭐 로우 스핀이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뜨지 않는다. 이게 보통 제가 90마일 친다고 좀 못 쳤는데 우측으로 밀렸는데 약간 바깥쪽에 맞았거든요. 바깥쪽에 맞으면 저희가 헤드 스피드가 여기가 87마일이면 여기는 한 89마일 플러스 알파가 바깥쪽으로 될 수가 있어서 그런지 근데도 슬라이스 났는데도 비거리가 좀 좋았다. 이제 한번 제가 조금 더 스피드를 올려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게 자꾸 치다 보니까 이 큰 게 또 익숙해지는 그리고 이게 참 이게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큰 걸 쓰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조그만한 걸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느낌입니다. 스핀량이 좀 스피드가 올라가니까 스핀량이 조금 올라가는 느낌인데 요거는 그냥 타구 가면 아마추어 분들 일반적인 익숙한 느낌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드레스 때 좀 편하고 뭐 방향성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. 그래서 뭐 생각보다 뒤로 많이 저는 빠져서 제가 치면 공이 뜰 줄 알았는데 이제 한 100마일 정도로 한번 쳐보면 또 그 결과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100마일을 제가 맞춰서 쳤는데 약간 드로우 성향이라든지 뭐 공이 많이 뜨진 않았고 스핀량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다. 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간 느낌. 근데 뭐 그냥 좀 얘는 맥스는 그냥 무난한 느낌?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도 있는 느낌. 나쁘게 얘기하면은 뭐 중간 정도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리가 좀 괜찮은 편. 아까 특히 슬라이스가 났을 때도 좀 거리가 많이 갔다. 슬라이스 전문인 네가 일단 한번 쳐봐. 네. 샤프트 때문에 그런 거지 슬라이스는? 그럼요. 네. 이거는 그냥 일반형. 저는 이 핑 시그니처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약간 핑만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통통 거리고 좀 소리가 다른 타 통통이 아니라 핑핑 아니야? 통통 거려요. 제가 느끼기에 좀 이게 느낌이 달라요. 그래서 이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한번 110마일 톡 쳐보겠습니다. 핑 맥스입니다. 샤프트
스위프트? 아니요, 근데 저는 느낌이 오히려 LST보다 저는 타고감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느낌이 조금 더 약간 오히려 아까 SFT랑 LST 그 중간 느낌인데 저는 이게 더 좋네요, 타고감이 느낌이. 110마일 다시 톡 쳐볼게요. 톡 쳐서 300 가면 참 좋겠다. 핑 쓰면 그렇게 되나요, 프로님? 핑 쓰면은 근데 확실히 타사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약간 그냥 비거리 좀 편한 느낌이 있네요. 그냥 톡톡 치는데. 근데 이게 맥스 모델인데도 좀 더 이렇게 타감이 좀 묵직한데 오히려 LST가 좀 더 팡 튀어나가는 네네. 느낌? 이게 그래서 저한테 보통 좀 타고 LST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게 일반적인데 약간 그런 느낌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조금 틀린 것 같아요. 이번에는 한번 120마일 때 정도로 한번 세게 쳐볼게요. 120마일이 안 가네요. 120마일을 이제 조금 세게 쳐야겠다. 샤프트 때문에 일부러 안 치는 거 아니야? 아니, 한번 세게 쳐보겠습니다. 뭐 삐뚤어 간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. 네, 세게 쳐볼게요. 뭐 왼발 막 빼든지 최대한 한번 쳐봐 주십시오. 최대한요? 네. 네. 안 가네. 힘이 빠졌나?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? 하나만 더 쳐볼게요. 근데 세게 치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아까 느낀 건데 엄청 보통 이렇게 치면 이 정도 파워면 이게 속구 치는데 이게 쉘로우로 뒤로 많이 빠졌는데도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. 네. 저는 솔직히 디자인만 보면은 LST가 좋은데 근데 딱 퍼포먼스나 저한테 만약에 선택을 주면 전 이게 타고감도 좋고 오히려 더 묵직하게 맞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전투용? 네. 전투를 나간다. 네. 그럼 뭘 선택하냐, 이거? 무조건 이건 것 같아요. 이제 골프 좀 치겠네. 이게 신기하게 이 샤프트면은 종혁 프로가 솔직하게 하면 똑바로 치기 어려워요.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양껏 치세요 라고 했을 때 똑바로 치기가 어려운데 이게 똑바로 간다라고 하면은 거리도 좋고 최고인데요? 방향도 좋지만 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요 헤드 모양이 저는 저도 아무래도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뒤로 빠진 게 조금 저한테는 부담이에요. 근데 아까 프로님도 말을 했지만 계속 치니까 익숙해져요. 사람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아요. 익숙해지고 잘 가면은 좋은 거야. 네네.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. 그냥 이게 원래 제 드라이브인 것 같아요 지금. 한번 맥스로 때려볼게요 이제. 이제 좀 솟구치네요, 그죠? 조금 더 이제 세게 치려고 이게 뭐 손을 당기는 힘이나 이런 게 증기돼 조금 지금은 좀 많이 뜬 편이라고 저희가 보거든요. 근데 뭐 이런 게 보면 스핀도 4,000. 그렇지만 요런 게 어떻게 보면은 뒤로 빠져 있지만 종혁 프로 같은 경우에 뭐 아마추어 분인데 또 좀 많이 뜨시는 분들도 꼭 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거에 맞는 샤프트만 잘 선택을 하시면 뭐 이게 너무 쉘로우라 공이 많이 뜬다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타감은 뭐 나도 오히려 희한하게 LST보다는 요게 좀 더 네. 좋은 느낌이긴 한데 요건 또 개인 취향이라서 네,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. 일단 얻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시타를 해봤는데 뭐 제가 꼽는다면 핑의 장점은 제 입장이 아니라 아마추어 분들한테 어드레스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클럽인데 그 안에서도 LST라는 거는 헤드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또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클럽이다. 어드레스 했을 때. 뭐 다른 클럽의 로우스핀은 요거보다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로우스핀 모델이 핑의 425 모델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이제 생각이 들고요. 뭐 디자인은 다 멋지게 그냥 멋쟁이 컬러로 그냥 블랙으로 시크하게 좀, 예, 무채색으로 들어갔지만 뭐 컬러풀하게 쓰시고 싶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 플러스 내가 잘 맞는 샤프트를 뭐 핑 센터라든지 가서 측정을 한번 받아보시면 여기는 바뀌겠지만 또 퍼포먼스가 또 월등히 또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헤드적인 저희가 리뷰를 했을 때는 뭐 전에보다 이 구간이 좀 가까워졌어요. 웨이트 옮기는 게. 근데도 뭐 아까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도 어느 정도 이게 뭐 작용을 하고 있다. 제가 느낀 거는 뭐 410 모델은 이게 슬라이스로 하려면 이쪽에가 있었거든요. 근데도 뭐 이건 모아놨는데도 되고 SFT 모델은 한쪽에 있지만 이런 걸 조금 더 극대화 시키려면 무게감이 더 있는 웨이트 추를 사용하시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슬라이스 고민이 있으신 분은 꼭 좀 선택 한번 해보시고 일단 한번 쳐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
종혁 프로같이 스핀량이 많으신 분들도 장타자분들도 이렇게 일반적인 맥스 모델 갖고 필드에서 페어웨이를 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네. 클럽이지 않을까? 굉장히 네,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뭐 425 모델의 특장점을 약간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단점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뭐 저는 단점보다는 네. 장점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단점이라고는 똑같이 좀 컸는데도 치다 보면 또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익숙하고 핑이 원래 그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클럽을 또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편하고 멀리 치는 거는 저희가 다 바라는 건데 그런 쪽으로 좀 디자인되지 않았나. 뭐 또 다른 네, 그 요즘 프로들도 프로님 추세가 그냥 쉽게 멀리 가는 게 뭐, 최고잖아요. 그러니까 뭐 그렇죠. 쉽고 특히 요 LST 모델은 뭐 저하고도 같이 또 스윙도 좀 봐주고 했던 김아림 프로가 이제 US 오픈에서 우승했던 예, 그 친구는 100마일이 넘게 나와요. 제가 측정을 했을 때는 100한 3, 4마일 나오는데 이 모델보다는 이 모델 뭐 410도 뭐 LST 안 나오면 안 쓴다 뭐 했을 정도인데 뭐 이렇게 그 선수는 여자 이상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여자 선수들도 이 LST 뭐 이걸 썼던 많은 프로들이 있어요. 뭐 최희진 프로나 뭐 김지영 투 프로나 다 LST 모델을 좀 선호했던 것 같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이 선택한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LST는 남자 선수들이 많이 했는데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도 좀 선택할 수 있지 않나. 네. 그래서 그런 장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정말 했는데 근데 반대로도 오히려 프로들도 이제는 좀 맥스를 오히려 안 쓰려고 했는데 남자 프로들은 넣었으면 되겠네. 네. 저는 자, 일단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일단 쳐봐의 조태형 프로였습니다. 네 이종혁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